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 계십니까? 저 니고데모입니다. 아니, 니고데모 선생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신가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 선생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처럼 누가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 나야죠. 하늘나라를 보고 싶다면 새로 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 나죠? 이미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하느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 선생님. 니고데모 선생님, 많이 배우셨으니 설마 이 내용을 모르진 않겠죠?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믿기 힘들어하죠. 세상의 일도 믿기 힘드니 하늘의 일은 더욱 믿기 힘들 테지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그분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끝도 없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이라도 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지요. 악한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멀리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갑니다. 결국 빛을 가까이 한 사람이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군요.